뭐 어떻게 몸은 또 뭐 좀 괜찮으셨어요? 나는 뭐 괜찮았는데 프로가 계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했었거든. 제가 보니까 댓글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안녕하십니까, 남경진입니다. 오늘 피지컬백 3편 4편을 보면서 리뷰보다는 거기에 있었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예 방송 계속 다시 보는데 교도관님도 워낙 피지컬이 좋아서 경진 선수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기술 넣고 하신 거는 이해돼요. 근데 너무너무 위험했고 무엇보다 경기 끝나고 오히려 말신창이가 되신 교도관님이 오히려 깍듯하게 호응 시도하고 인사하시는데 경진님은 시큰둥하게 댓글 빌린이나 하고 있고 마지막 인사도 관중들 보면서 고개 까딱거리고 너무 아쉽네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술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화려한 기술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래는 이제 아시다시피 충격 흡수가 됩니다. 종호 형님께서 피지컬이 좋으시지만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제가 계산을 하고 나서 최대한 안 다치게 기술을 사용하였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목 같은 부분에서는 제가 레슬링 시합을 할 때는 이제 상대방을 목부터 이제 떨어뜨리곤 하는데 촬영을 했을 때는 등부터 떨어집니다. 그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였고 형님이 근육도 있고 머리도 있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충분히 잘 되었고 목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눌려 보이시지만 뒷구르기 동작하고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등으로 떨어지고 나서 상대방을 짓누른 게 아니고 그대로 몸을 따라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 목에 대한 부상은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부상을 안 가게끔 제가 잘 계산해서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피지컬 100에서 교도관과의 시야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철제 난간과 가까운 곳에 힙플렉스 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적했지만 경기 끝난 후에 딱히 매너도 좋지 않았고요. 철제 펜스 부분에서는 영상을 보면 좀 가깝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한 1m 정도 있었는데 제가 레슬링을 할 때도 원 밖으로 나가면 장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술을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거리가 남았는지 계산하고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계산을 하였는데 제가 정말로 다치게 할 것 같았으면 제가 태클 들어가서 밑으로 안 넘기고 앞으로 밀었을 겁니다. 그러면 장애 펜스 뒤로 넘어가셨을 텐데 그거를 계산했기 때문에 태클 들어가서 바로 밑으로 기술을 썼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형님께서 웃으시면서 저를 포옹하는데 영상에는 그렇게 잡혔는데 저는 레슬링을 하다 보면은 경기가 다 끝나고 심판이 손 들 때까지는 집중을 합니다. 경기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카메라에는 안 잡혔지만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 형님한테 아 몸 괜찮으시냐 아 뭐 다친 데 없으시냐 뭐 그렇게 안부도 묻고 같이 이야기도 잘 하였고 포옹도 하고 그리고 방송에 나왔을 때는 공을 한 손으로 왼쪽으로 공을 잡고 있고 팬께서 안으셨을 때 한 손으로 이제 팔을 잡거든요. 그때 좀 많이 불쾌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때 그래도 제가 뭐 조금 더 저도 밝게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남경진 이 새끼 선 넘은 거 아니냐? 말 흙바닥에 저먼 스플렉스를 꽂아버리네. 아무리 유도 매운 사람이라지만 교도관 아저씨가 스브 깜놀했네. 목부터 떨어지면 어쩌려고 미친 새끼. 정말 필터링이 없네요. 근데 아까 전에랑 그 질문이 다 똑같으면 똑같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숙련됐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위험하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남경진 왜 이렇게 가오잡냐? 레슬링 선수면 좀 겸손하게 쳐야지. 그 가오잡는 것보다는 이제 경기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경기에 집중을 임하면 눈이 돌아가요. 거기에 대한 집중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주변에서 뭐라 해도 안 들리고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오잡는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거 보실 수 있는데 그만큼 그 경기에 집중을 했다고 봐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남경진 방송군이 싸가지 없던데 맞짱 뜨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저 싸움 못합니다. 싸움 못하니까 싸움 하잖아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싸움 못합니다. 댓글들을 읽어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원하는 답변이 아니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일단 거기에 대한 진심을 쏟아서 말씀드렸고 일단은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오랜만에 안부 인사차 교도관 박종호 형님께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경진입니다. 경진아. 형 잘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지. 넌 어때? 저는 지금 뭐 훈련하고 그 레슬링 지금 합동 훈련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몸은 또 뭐 좀 괜찮으셨어요? 아니 뭐 철 끝나고 나 몸 멀쩡했지.
전화도 해줬었지만 전혀 몸에는 이상 없고 부상도 없었지. 어제 보시고 나서는 좀 괜찮으셨어요? 나는 뭐 괜찮았는데 우리가 뭐 계속 그 찍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다 있었으니까 나야 뭐 아 저랬구나 이랬고 지나가는데 사실 네네. 동진이가 워낙 프로니까 네. 원래 어설픈 사람이 기술 쓰면 더 다치거든. 프로가 기술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했었거든. 아 그 편집이 돼서 그런지 그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인사하고 나누고 했는데 그게 안 잡혀서 그런지 그 제가 보니까 댓글들이 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난 너가 처음에 나 뽑고 나서도 네네. 올라가면서 어, 교도관님 죄송하다고 그래도 네.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강해 보여서 이렇게 불러줬다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난 오히려 더 고마웠거든. 경기 중에도 사실 스포츠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잖아. 그 최선을 다해주는 게 이제 봐주고 이러면 오히려 내가 더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누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고 난 정말 고마웠어. 나와서도 같이 너가 다친 데 없냐고 계속 얘기해주고 그래가지고 되게 고마웠거든. 그런 게 좀 안 잡혀가지고 너 오해받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니 형님께서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지금도 혼란스러워. 너가 좀 잘 설명을 해드려. 안 그래도 네,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목이 막 꺾이고 뭐 이런 거 사실 나는 또 한 6, 7년 전까지 계속 유도를 했어가지고 아, 우리 목 예. 훈련 많이 하잖아. 목 꺾이는 훈련 예, 하기 때문에 예. 뭐 데미지를 없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이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떨어지면서 이런 생각해서 사실 딱 계산을 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만약 기술이 되게 그래도 깨끗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안 다친 걸 생각해. 나는 아, 그렇게 생각해 주면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경재가 네. 대기실에서 잘 웃고 동진한테 아, 예. 잘하고 하잖아. 근데 아, 거기에서 예. 내가 되게 그 보면서 아 동진이가 정말 최선을 다했더니 보니까 되게 경기 집중을 했구나 이런 아,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 보면서 요즘에 운동은 또 하고 계세요 형님? 웨이트만 하고 있어요 요즘. 아니면 다음에 이제 웨이트라도 같이 한번 하시죠 형님? 그때 이관인에 한번 왔었잖아. 아예 맞아. 바로 우리 수원 근처라서 아 근처에 아 그 아. 그러면은 기관 형님하고 같이 운동 한번 같이 하시죠 형님? 아 좋지. 네 저는 좋지. 이제 웨이트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나도 기관이한테 배워야 돼. 나도. 네 그럼 같이 기관 형님한테 좀 배우러 같이 가시고. 아 레슬링도 배워야 되는데. 네 제가 유도를 배워보고 싶고 네 레슬링도 가르쳐 주시려고 안 되는데. 아니 저는 네. 유도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형님 그래도 한 6, 7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충분히 배울 그게 되는 거죠 형님. 알겠어. 그리고 조만간에 제가 한번 넘어갈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형님 미리. 그래 밥 한 끼 먹자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형님. 그래 부상 조심하고 운동. 아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 화이팅하고 형님 들어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네 이렇게 형님하고 통화했는데 형님께서 일단 뭐 촬영도 끝나고 몸도 다친 데 없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좀 마음이 놓이고요. 형님과 이제 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에 만나가지고 운동하고 식사하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보면서 대기를 하였을 때 기술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처음에 경기장을 들어가서 형님께서 공을 올립니다. 교도관이 남경진 키 보고 공무잡게 위로 올린 거 보고 난쟁이 특유의 열등감 발등에서 개팽거다 인정하면 개치.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공을 못 줬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화나는 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작전이기 때문에 장애가 되어서 경기를 타임시키고 다시 공이 제한테 왔습니다. 뭐 충분히 도망다닐 수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첩외가 왔을 때 나오게 된 얘기가 제 신체 능력을 알고 싶어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붙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형님께서 키가 190에 덩치도 엄청 좋으시고 몸도 좋으시고 피지컬이 워낙 좋으셔서 저도 긴장을 하면서 좀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에 들어가면 처음에 공을 벽에 놔두고 이제 몸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형님께서 물 웅덩이 안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제 더블렉을 사용하는 물 웅덩이 밖으로 제가 모래로 넘어뜨리고 나서 백을 잡은 다음에 백 스플렉스를 하고 이제 던지는데 일단은 제가 던질 수 있는 방향이 다양한데 물이나 모래 주머니나 보다는 이제 모래가 나을 것 같아서 모래 쪽으로 던지는데 보시는 분들은 위험해 보실 수 있겠지만 목은 다치지 않고 그냥 등부터 이게 넘어지시면 부상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등부터 떨어지시고 그 다음에 목은 미끄러기 하는 충격보다는 조금 있겠지만 그 중 크게 부상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은 실력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운동 선수 시합에서도 진짜 한 끗 차이로 기술이 그렇게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합니다. 저항하는 힘이 강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격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격렬해지다 보니까 또 시합 같은 느낌으로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님을 다리를 접으면서 누르고 있는 동작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도 목이 꺾이지 않나라는 분들이 계시던데 목을 꺾을 것 같으면 목을 아예 그냥 손으로 감아버립니다. 목은 그냥 딱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막고만 있습니다. 뭐 이 기술 또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살짝 터치하고 누르고 있는 정도만 되거든요. 또 일어나서 이제 펜스 가까이에서 이제 더블렉 하는 동작이 나오는데 제가 레슬링 할 때도 그렇고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항상 태클 들어가기 전 뒤에 거리가 얼만큼 남았는지 저는 확인을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펜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리가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 한 1m 정도 있는데 그 정도면 아 기술 뭐 부딪히는데 충분히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태클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들어 던지지 않고 태클 들고 나서 바로 밑으로 제가 기술을 사용하거든요. 제가 태클 들어가서 앞으로 밀어버렸으면 형님이 머리가 뒤로 넘어가면서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태클 들어가서 바로 밑으로 기술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거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산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전하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형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받아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불쾌하셨다면 다시 한번 예, 죄송하고 앞으로 제가 불쾌하지 않은 선에서 좋은 컨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